안녕하세요. 오늘 리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 리가라는 아이는 목대가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죠. 목대가 멋있어서 제가 들여서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 지난 작년 여름에 저기 베란다 그리 끝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줘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얼굴이 요만해졌답니다.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작진 않거든요. 얘가 얼굴이 막 크고 그러진 않는 아이지만 이렇게 자라면서 고목나무처럼 그런 느낌을 주면서 자라는 멋있는 아이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얘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름표들 바깥에 있으면 막 바래가지고 잘 없어지거든요. 더 없어지기 전에 이름표 다육이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름표 없어지면 이름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집집마다 환경마다 키우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아이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얼굴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묵은 아이와 또 어린 아이들의 차이가 있거나 웃자라거나 짱짱하게 자라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름표 조금 희미해진다 싶으면 또 진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오늘도 제가 얼른 또 이렇게 진하게 써서 여기 꽂아뒀거든요. 이름표 잃어버리지 않고 이름 불러줄 수 있도록 잘 이름표 잘 간직하세요.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미리 밑에다가 굵은 마사토 제가 넣어뒀어요. 난석이나 큰 화분 같은 경우는 난석을 깔아도 좋거든요. 근데 작은 화분이나 보시다시피 화분이 작아요. 작은 화분이라 굵은 난석보다는 그냥 굵은 마사토 그게 깔았어요. 저는 다육 전용 흙이 있어요. 그냥 업체에서 여러 가지 섞어서 파는 거 이것저것 사서 섞느니 섞어서 파는 것도 전문가들이 진짜 다육이 키우시는 농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괜찮죠. 저희가 다육이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소품들이에요. 이렇게 커봐야지 이제 요렇게 이제 손에 딱 들어올 만한 그런 소품들이기 때문에 흙량이 크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요런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요렇게 작은 분들 요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흙 그냥 섞어 놓은 흙 키로에 보통 1키로에 2,000원 정도 보통 판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흙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딱해졌어요. 여름 동안 여기 많이 쫄아들어 가지고 비 맞고 햇빛 쬐고 얼마나 애들이 힘들게 자랐겠어요. 그래서 애들도 나름대로 잘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목대 굵은 거좀 봐요. 근데 뿌리는 예상대로 막 많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풀어줄게요.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시 뿌리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뭉쳐진 흙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뭉쳐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분갈이 해놓으면 애들이 뿌리를 빨리빨리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을 털어주면서 또 흙이 오래된 흙일수록 다 털어주고 새 흙으로 분갈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털어주고 또 이렇게 뭉쳐진 뿌리들은 다 풀어서 해줘야지만 애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 잔뿌리가 많지 않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속에 집어넣으면 딱딱해요. 여기는 흙이 뭉쳐서 애들 제대로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애들을 다 풀어서 우리가 목대를 이렇게 적심해서 심어도 애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애들이 다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에 있는 흙들 다 털어내세요. 이렇게 특히나 이 뭉쳐있는 뿌리들은 꼭 이렇게 틀어줘야지만 얘들이 새 뿌리를 내리는 게 오히려 빨라요. 완전히 여기 딱딱해요, 이게. 이렇게 이런 솜털 같은 뿌리들은 다 떼주고, 이게 원뿌리만, 이런 뿌리들은 크잖아요. 이런 뿌리들은 남겨두고, 솜털 같이 딱딱하게 이게 뭉친 뿌리들은 다 떼주셔야 돼. 그리고 얘들이 다시 뿌리 활착을 하고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지금 딱딱해요, 아주 속이. 이만큼 뿌리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제대로 또 얼굴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육이나 화초나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하면 뿌리 뽑아보고 뿌리 상태도 확인하고 다시 분갈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뿌리들에서도 충분히 애들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이게 뿌리 상태가 지금 뿌리 상태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끝쪽으로는 말라가지고. 얘 뿌리하고 또 이쪽 끝 뿌리하고 틀리거든요. 자, 최대한 잘라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그냥 심어줄 거예요. 깨끗이 털었어요. 이거는 원뿌리예요, 원뿌리. 그럼 옆에서 곁뿌리가 얘들처럼 나와서 다시 힘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분갈이를 합니다. 큰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옆에 많이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 작은 분에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도 흙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해주는 정도로 할게요. 엄청 이게 거의 마사 성분이에요. 이게 한 8대 2, 8대 2 정도 섞인 것 같아요. 거의 상토 성분은 거의 없고 마사 성분이 많아요. 그럴수록 이제 애들이 자라지 않고 더 짱짱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뿌리만 잘 내린다면요. 여기다가 마감 마사토를 쓰는데 워낙 마사가 많아서 마감 마사토를 살짝만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마감 마사토는 중립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분에는. 큰 분에는 대립 마사가 어울리고, 이거 작을수록 이렇게 작은 마사 사이즈도 그런 것 같아요. 살짝이 한번, 들린다는 기분으로 해주면, 그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리가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